뭔데? 난 니한테 전화했는데. 못 받았어. 야, 진짜. 아, 밖에 너무 덥다. 어머니! 응? 부산에서 못 살겠어요. 너무 더워서. 뭐 많이, 뭐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건 또 뭔데? 당면만두. 내가 샀는데. 당면만두 내가 내일 샀나니까. 이거, 당면만두랑. 이거 우리 먹는 거 약국 거리에 샀고. 이거 얼마 하대? 2,000원 하나에. 종로보다 종로랑 비슷하네. 이것도 샀고. 당면 만두 몇 개 샀었대? 세 개. 당면 만두 이거 세 개. 하나에 2,000원인가? 어. 아니 이거 세 개 해서 7,500원. 어, 좀 올랐네. 7,500원 주고 사왔고. 아, 2,500원인가 보다 그럼. 어. 그리고 이거. 케이크. 응. 수산에서 케이크 여러 개 또 사왔고. 응. 이건 뭔데? 파니니? 이거는 뭐, 에그, 뭐, 있더라. 이름 모르겠고. 배고파 죽겠다, 지금. 쟤 먹으라, 이거 하나 먹었다. 에그 뭐였다? 위에 치즈인가 보네? 치즈인 것 같아. 치즈. 수산에서 샀어. 수산에서. 오늘 첫 끼 먹은 거예요. 걍? 응. 소소. 그게 소스가 없다? 홀그레인 발랐네. 저 홀그레인은 다른 거지? 응. 완전 새콤한 거. 어. 어스름아. 그냥 천천히 먹어라. 야, 이거 팍 깨져. 배고프지 않지? 팍 깨라도 천천히 먹어야지. 고기 너무 많이 갔다. 고기가 많으면 좋지. 고기가 많으면 좋지. 비싼 고기를 너무 많이. 정답입니다. 싱거워요 아주. 많이? 좀 싱거워. 맛있다. 아, 더 배고파져. 차를 왔는데 절로 들고 간다 그러면 엄마
엄마 좋아하는 동안이 보면서 먹게. 재밌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오, 괜찮지 이제. 매콤하다. 양들 좋아요. 이모도 어저께 할머니한테 소고기국 끓여달라. 아, 그래? 끓여주셔서. 아침에 삼촌이 소고기 사러 왔는데. 이모 이제 하기 싫대. 응? 하기 싫대. 할머니? 사무실인데 딸이 해주려니까 해주네. 대답이 없다. 이모도 할머니 국이 맛있다. 집에서 끓여줘도 할머니께 맛있다. 할머니께 맛있다. 고기도 맛있다, 그치? 응. 뭐? 고기, 소고기도. 응.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어. 엄마가 또 케이크 먹잔다. 이런 건 엄마 닮았나 보다. 이거 신메뉴로 두 개 사왔어. 어. 인절미랑 이건 흑임자. 오,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거 5,900원, 5,900원. 응. 접시 갖고 와야겠다. 내가 갖고 올게. 엄마 먹어봐. 이건 흑임자. 좀 많이 해서 먹어. 찌끄레. 맛있나? 많이 먹으면 된다. 겁이 났어. 맛있어? 맛있어? 이건 인절미. 이거 인절미. 이건 먹어봐. 인절미 크림. 어떤 게 더 나은데? 왜 맛있는데? 맛있어. 인절미가 나. 흑임자 나 먹어볼까? 두 개 다 맛있다. 비슷하다. 흑임자 맛있나? 어. 흑임자도 맛있다. 대박 맛있다. 이것도 먹어라. 이거 먹어봐요. 이거 위에. 인절미 내가 끝부분 먹어서. 응? 맛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이게 좀 낫네. 흑임자가 낫지? 응. 부드럽다. 빵이 없으면 부드럽네. 나 시계 10시 빵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 먹자 했다 애가. 그러니까. 뭘 좀 미쳤다까지 그 자책을 하는데. 밤 10시에 밥 먹는 건 미친 짓이네. 그래. 시계가 8시간이다, 10시. 뭐. 그래서 지금 황급히 포크를 놨네. 휴대폰 줘봐. 아니, 아니, 이거. 리모컨. 술 냄새. 뭐예요?
Chucky Berry. 따리리 따리리 내게 이뻐해. 베개는 어쩌고 엄마는 어떻게 하냐. 어디 가세요? 네? 밥 먹으러요? 아까 중식이랑 떡볶이랑 드시고 싶다 하셨잖아요. 못 알았다 중식. 아 오늘 닫았나? 어, 일요일인데 아 저희 맛있는데. 그럼 떡볶이인가요? 우리 언니가 떡볶이 먹고 싶다니까 가자. 네. 왜 나오셨어요? 못 먹었어. 왜요? 25분 걸린대 음식 나오는데. 그래서 어디 가시나요? 언니랑 나랑 논쟁이 있었던 아사키로. 언니랑 논쟁했던 곳으로 가자. 네. 문을 안 열었나? 12시부터라며. 아 토일 공휴일 3시부터 연다는데. 아 이건 여기네. 그냥 볼까? 맛있겠다 링. 먹어볼까? 얼마 만에 먹어본 이거 치즈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볶음밥. 엄마 카레 볶음밥이랑 이거랑. 기다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어 맞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볶음밥에 양배추 썰려. 어디 가세요? 한 잔 또 하러 가야죠. 이제 해가 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남포동으로 가시나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집 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 앉을까? 아 여기 앉아도 네, 닦아야 되는데. 네. 밑에 발 조심하세요. 네. 용기 잡으세요.
그냥 다른 나이 따르고 싶지 하게 그냥 고기를 짜고 싶어 번쩍번쩍한 거 그러니까 천둥 번개 땡큐 짠 짠 니가 그칠 생각을 안 하는데? 아 맛있다 니가 먹어 다 써볼게 꽃이나 오 좋구나 진짜 맛있다 진짜 난 여의 제일 좋아한다 얘는 생일때보다 맛있는 거다 맞다 나는 옛날에 내 생일파티도 여기 됐다 근데 그냥 먹어보라 응 누구게 얘는 기름 좀 톡톡 해야 되거든 내가 응. 이상 여기 오늘 상이 이상한 거 보니까 오늘 나가 뭐가 아니야 혹은 정말 너무 고소한 거 이런 날에 언니 아까 여기 아까 비에 하나 썼는데 앞에서 백진 분위기가 여기 3차 분위기가 아니다 맞지? 1차도는 2차도는 가사마다 분위기다 그래 내 말 맞지? 어 그렇네 내가 이거 먹기 전에 아 우리 이거 먹을 때 귀 억수같이 쏟아졌으면 짱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억수같이 쏟아졌다가 딱 다 먹으니까 그쵸 완전 말이 시간을 못 싸게 안 나나 하나 더 뜯겠습니다. 다 뜯으라. 2차 끄고, 끄고띵. 찰스. 찰스. 한잔 하실까요?
내가 내일 벌면 10만원 10만원이 안 돼. 내가 공부할 때 지금 나 돈이 안 돼. 기억이 안 난다. 성신여대에도 있는데. 소팩콜 뭐 있는데. 감튀 전문점.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맛있다 이거. 맛있다. 택구가 와. 어디까지네요? 바삭바삭 하재. 저도 이미 시댁에서도 제 가게를 해봤고 제 어느 가게를 해봤는데 그저 생각이 없나? 냠 냠 여러가지 생각이 없는데 이게 머스타드가 아니네. 갈릭 갈릭. 갈릭 티핑이네. 응. 아직 못드신가? 신자를 먹고 싶었다. 충족이 되네요. 안 돼요. 내일 먹어요. 내일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자. 야. 저는 저희가 좀 다른 게 저희도 막 유산 부분은 너무 저희가 많으니까 신발이 왜 이래 맞는지 신발 정리 빨리 해라. 뭐가 정리됐는데? 아니 이거 빨리 정리해야 가자. 먹어봐요. 네. 진짜 오랜만에 갔다. 진짜. 열었다. 먹어보자. 양념 안 넣어? 오빠 양념 좀 안 넣어. 아니, 냄새가. 고추향이 많이 나. 면이 잘 나. 면이 살짝 여기 다 밥물도 완전 진짜 매콤하진 않네. 근데 국물 향이 많아. 남자들 전문. 육개판? 응? 육개판은 이게 아니야. 피자. 이게 더 나아. 살짝 구워놓은 그런 거 하나 치우자. 고소하다.
뭐 먹발에? 손은 좀 많이 갈려져 있는데 막. 원래 이거랑 무슨 뜨거운데 위치 마땅이랑 위치 이렇게 주시면 고구마 빠스. 달고나 맞나 진짜. 안녕하세요. 어 밖에도 안 밖에 앉을까? 밖에도 괜찮은데. 고양이가 밝았어. 요렇게 밝고 요거도 밝고 요 위로 갔나 봐. 갔나 보다. 장보러 가는 게 이렇게 중간급 하고 세개 2,000원이니까 세 개면 있다. 물떡 나눠 먹을래? 응. 물떡 하나 꺼내버렸어. 손님 먼저 먹어. 물떡이네요. 사장님 고로케 하나만 주세요. 저녁 먹어야 돼. 그래도 보수동에 사람 많아. 데이트 많이 오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서 데이트 많이 하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산다.
고르게 따르게 봐. 아. 회사비 침착. 왜 그렇게 왜 계산해 주는데? 소리? 요만해. 아니, 뭐 몰라. 뜨겁다. 깼네. 바느질 좀 어디서 배워봤나? 배워. 바느질. 그래. 단추이가 하는데 뭐 배울 게 뭐 있나? 그렇지. 이거 뭐라고 내가 좀 등신하게 된다. 그지 현아, 그지? 왜 달려 있는데? 그래 달려 헐렁해서. 있는데. 헐렁해서. 이게 일 자꾸 하면은 그거 하니까 함부로. 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뗀다. 그 있는데 그대로 좀 더 단단하게. 뭘? 아버지 네. 은퇴하시면 이거 좀 업 하나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밥비를 못. 옛날에 수선이지. 지금 수선. 40년 전, 50년 전 청바지 다 날렸을 때 해놔. 그러니까. 너가 보지, 50년 전에, 너가 보지는 보자. 50년 전이면 50, 한 1, 2년 전에 청바지 저걸 입을 거다. 10살 때? 한, 6살 때부터 청바지 입기 시작했을 거다. 응. 미군 저 바지하고, 미국 스몰, 미군 군복. 응. 까만 긴물 내려가지고. 자가지 저거 저 팔았거든. 멋쟁이가. 청바지 도둑놈들이 억수로 많아서 청바지 도둑놈들이. 내려놓으면 그걸 그대로 갚은 거다. 돈이거든 돈. 아빠도 있다가 뺏긴 거 아이가 골목에서. 너가 없는 거야. 그런 거니. 너가 없으면 큰일 나지. 깡다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청바지를 그때 청바지가 뭐냐 그러면 켄트가 있고 리바이스가 있고 몇 개 청바지 회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산 게 이제 그거라. 뭐 아버지가 입은 건데 그 할머니가 이제 빨아가지고 빨리 말하고 너무 집 옥상이 그 옆에 옥상이 있거든 2층 옥상 끌어놨는데 누가 그렇게 갚은 얘기야 뺏겼네 그 주머니 올라보니까 없어 응 엄마가 이거 놔놨는데 없어졌다 하는 거야 응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정말 잘하는데 저같이 갔다 아이가 왜 갔는데 어? 정말 찾으러 이제 도둑놈들이 가져갔다 이거다 아 누가 판 사람 있을까 해서 그래가지고 딱 잡았어 잡았나 잡았는데 이거는 너가 없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놈을 또 맹주 아빠 있잖아, 맹주 아빠. 맹주 아빠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서. 또 그 옆에 파출소거다. 파출소 가자, 이래가지고, 내 청바지 찾아내라 해가지고, 시키던. 그런 일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또, 청바지를 또 샀다, 이거. 그땐 청바지 도둑놈이 많았어. 웃기다, 웃겨. 멈춰요 빨리 안되네 애가 눈깔이 안돼갖고 눈깔이 맨살 하는 거 봐요 지금 눈깔도 안 되놓고 눈깔도 안 되놓고 그냥 갈라였네 가있어 잘 먹고 잘 샀어 오늘 또 한 명 그만 듣는가 봐 입도 안 돼 입이랑 입도 봐라 이거 또 입다 자기야 책이 오늘 또 한 명 보냈나 벌써 한 300번째 아니가? 왜 그래? 이러면 내가 사람 안 쓰고 내가 하지. 그럼 말 사람 써요, 그럼 언제 하지? 아직 안 됐습니까? 뭐 잘했다고 거기서 가사를 또 먹고. 아줌마는 뭐 잘했어. 진짜 뻔뻔스럽다. 아유, 내가 저런 사람인지 모르고 썼다. 왔을 때 손 해갖고 썼더만 이름도 손자가 들어가가지고. 아니다. 혼자 산단다. 혼자 산단다. 좀 봐주지. 신랑이 있어. 뭐 하는데? 신랑 배터리 갖다 안 했나? 이거 뭐 파는 곳인데? 잡을 사고 파는 거.
많다. 많은데 이건 아빠는 혼자 먹을 양이라고. 그래, 욕심이 많다. 왜? 그 열 한 마리 돼. 아빠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뭐, 뭐 소도 앞에 가지고 그건 다 먹지 그럼. 그렇게 안 좋아 뭐 이러는데 이게. 혜나, 응? 소고기, 소고기 저 좀 많이 샀나? 엄청 샀는데? 아, 잘했어, 그래. 좀 적게 풍부해야지. 남으면 뭐 집에서 나중에 그러도 뭐. 얼마나 풍부해야 되는데? 뭐? 얼마나 풍부해야 되는? 한 2kg는 사야지 소고기. 2kg? 어.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먹지 마자. 기분 나쁘요. 이래서 사람을 잘 들어야 돼. 진짜. 갈랍니다! 아빠, 이건 아빠가 옛날에 선물 받은 오늘 이거. 이거 몇 년 됐지, 받은 지? 그거. 오래됐지. 1년 몇개 넘었는가? 하여튼 이 시국 들어오면 그래. 있는 거 빨리 먹고 치워야지. 그래. 아따, 그래. 나 너무 먹여, 뭐, 안 되나? 집에 술 줬다, 양주 줬다, 뭐야 되는데, 언제 먹을지, 뭐. 양주? 응. 아버지요. 드시다. 드디어 먹는다. 엄마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뭐를? 샤부샤부. 3만원 뭐. 오, 향긋한 냄새 나는데? 야, 좀 많이 타라. 아니다. 아, 이거 뭐 냄새가 다른 거 맛 조금 한 봐봐요. 이거 맛 이거 한 맛 한 봐.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향긋하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종종 우리가 종종 먹는 거하고 맛이 틀리네. 들어가네. 아, 한재민 날에 들어가고. 예. 좋은 겁니다, 사장님. 그 좋은 거 뭐예요? 나 이 사장님. 이 사장님 뭐래요? 우리 남편 될 것 같다. 좀 뭐라. 이 사장님이 되고 뭐라 하더라고. 남편 없는 사람 서러고 살겠나.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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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두 마리. 낙지 두 마리 일단 넣어주세요. 아빠 야채랑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어. 맛있으니까. 한 점 한 점 하고 또 술 한 점 해야 돼, 그죠? 낙지는 살짝 좀. 아빠, 낙지 꼭 사야 돼. 아까 진이 하루 샀다 했지? 아빠가 사온 낙지 먹는다. 맛이 그거. 이날 저녁. 이날 저녁다. 이날 아까 진짜 알맞게 잘하겠다. 이날이 곤란한 거 먹고. 야채 딱 태우고. 야, 이래 가지고 이제 인물로 가지고 뭘? 죽도 해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그 오늘 저녁에는 뭐 이럴 건데? 죽. 아? 죽. 야, 너 가비는 이제 이거 한 장 가지고 이런 맛있는 거. 엄마 그냥 이런 거 꺼내라. 냄비? 이게 딱 됐어. 야, 이거는 목이 음료수 잘 넘어가네. 그래서 나도 막 볼 건데 오늘 집에 왔어. 많이 먹어. 너 물보다 더 잘 먹는다니까. 아, 이래는 안 먹는단 말이야. 왜 안 먹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먹는 거야. 설은 낫긴 안 먹어. 더한 것은 뭔데? 엄마 우리 거 보면서 뭐 제일 먹어보고 싶대?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했던 거. 아니 엄마 혼자 이렇게 저녁에 혼자 있을 때 본다 이가. 그러면 뭐 배고플 때 저기 밥 잘 안 먹으니까 엄마 혼자 있으면 다 먹고 싶지 배고플 때는. 그렇지. 쌈을 방금 이만큼 넣었는데. 아이고 쌈 좀 싸먹어라. 야 쌈 좀 싸먹어라. 쌈이 이만큼 방금 넣었고 아빠 아빠 응? 이러면서 있는데 아빠 맨날 언니 쌈 방금 먹었대. 방금 이날에 먹으면 고기만 먹지 말고 참치도 좀 먹어. 양파 많이 먹고 양파 그래. 방금 먹었는데 양파가 어디서 찾은 거. 내가 갑자기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많다. 많더라.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부모님들 다 똑같나봐. 그래. 부모님도 안 먹는 사람인데. 계속 줘가지고. 뭘? 국물? 좀 맞춰 살아가보자, 아빠. 국물 안 먹는다는데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자꾸 먹어. 맞다. 그건 생각 안 해. 혜니가 말은 잘 안 해. 그건 술 뭐 먹을까? 술 이제 뭐 소주 뿐인데 뭐. 아니다. 하나 줄. 내가 하나 더 넣었다. 뭐가 이가? 아니 아빠 안 먹는 술. 아빠 술 창고에서 내가 또 하나 더 냈다. 어 그래 그래. 뭔데? 맹배술. 그거 독하다 이거 그거. 이거 안 독하다. 안 독술 아니가 그거. 맞다. 그거 엄청 독하다. 독한 거야 그거. 안 돼. 그건 먹겠다. 그래 그건 독해. 그래 그건 안 돼. 그래 그건 독해. 일단 소주 먹자. 아빠, 뭐? 네. 이거 아빠 술 창고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그래. 술 엄청 많네. 어, 많지. 그래. 나중에 내가 아버지 제사 지낼 때도 뭐 술을 이만큼 따라라 말이야. 사발이 따라. 내가 아버지, 에이? 내가 아버지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이런 밥공기 같은 데 술을 그래서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라. 뭔데? 형제란 걸, 아니? 그런 걸 꼭 잊지 마라 이거야. 내 거 너무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있나? 아니 그러니까 네 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끔 입고 싶은데 맨날 입자 눈앞에. 나도 좀 입고 싶다. 눈앞에 맨날 하루 정도. 그러면 좀 둘이서 각자 여행 다니라. 아니 각자 그래, 여행 갔다고 있지. 그래 각자 있지. 여행. 지니는 부산 내려오면 혜니는 저 대구 가던가. 아니 부산은 뭐. 또 잘 안 오지. 여행하는데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옆에 또 왔다가 잠깐 왔다가 또 가고. 그건 여행이 아니지. 니 혼자서 또 여행하면 되지. 싱글 여행. 꿈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란 말이야.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 꿈이 있어. 이틀 안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실패한다. 아빠가 생각하기에 뭐 내나 현이는 틀 안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 어. 틀 안에 있는 사람이야. 어. 아빠는 네 3년밖에 잘 안 받는다. 왜? 봐봐라. 왜? 다를 안 한다. 살이 온 게 다르니까 정말. 팔아야죠. 아버지. 네. 저희 코 묻은 돈. 아이게 야, 코 묻은 돈. 야, 너네들 코 묻은 돈 하면 안 된다. 너네들은 안 묻은 돈이. 야, 돈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코 묻은 돈이. 아니다. 이거는 저희... 코 묻은 돈이 아니고 땀 묻은 돈이래. 아, 그렇게 써야 되네. 땀 묻은 돈이야 적힌 건 없더라, 봉투가. 저희는 많노. 어버이날. 어버이날. 손님 하나 들려. 뭐지? 삐는 거지. 야, 너네들 이거 가져와. 솔직히. 됐다. 아니, 가져와. 이 아버지 돈 없었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진짜로. 에코살. 아니야, 됐다. 에코살. 아, 뭐 에코살 돈도 없을까봐. 아, 진짜. 엄마 좀더 넣어두소. 아버지. 네, 잘 쓸게. 아니, 내가 또 눈물 날라네. 왜 그러는 거야? 아, 너네들 열심히 사는데. 아니, 아빠도 그랬어. 우리 난리다. 같이 갱년기 먹었어. 아빠는 되게 좋았나봐. 아니 아버지는 뭐 왔다가 갱년기 날 생각하면 좀 그래. 너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그래. 마음이 왜? 좀 이상하게 좀 뭐라 하나 좀 울컥하나?
아니 행복하지 말고 목이 매면 좀 그래도 나름 센치 있대. 그래 웃기네. 그러니까 이런 봉투 누가 터뜨린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봐. 아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 봐. 어디서 산거? 눈물이 쏙 들어왔네. 눈물 한번 닦으면 되는데 계속 웃자. 계속 이렇게 코를 한번 태우니까 말이 아유 누구 생각하면 아빠가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왔네. 그 누구 생각하면 눈물 나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액션을 한번 해보자. 그럼 영화 배우가 어때? 나 진짜 웃긴다. 내가 지금 딸 때는 눈물이 나. 남의 집 배식장에 가도 눈물 흘리고. 딸 결혼하는데 저저 남의 딸 아. 결혼하는데 가도 아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구 결혼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 아 그렇지 저저 개에서 반려동에 있어. 그 거기서 이제 막 이거 축산가 뭔가 있더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장일어른이 저기가 있더라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윤수만도 딸 시집 가면 저래 해야 안 되나 그래서 이 모습 하지도 못한다 저 잊지도 못한데 눈물 나서 남의 집 결혼식 가고 그 말인데 또 울고 있는데 거기 숙모 할머니하고 또 이모 할머니하고 막 다 아빠 때문에 다 울었다 이거 예식장 몰라 그러니까 다 울었어 그 할머니가 지연아, 지연이 결혼하면은, 아우, 보낼까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안 간다. 아니, 안 가고 가고 떠났어. 아빠 생각해서 안 가. 결혼하면은, 얘네가 진짜 내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는구나. 이 마음에 슬픈 거지. 아니, 아버지가 이제는, 이것도 이제, 나인 거라. 거기에 대한 그, 애틋한 정의를 할까? 지금 뭐 30년, 30몇 년을 이렇게 같은 그 정말. 그치. 이제 아버지 품 안에 떠난다 말이야. 엄마. 결혼하면. 결혼하면 품 안에 몇 프로 떠났냐면 한 70% 서서히 이제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 처음에는 아버지 생각할 때는 50%야. 너네들도, 너네들 가정이라는 그런. 우리, 우리 있기 때문에. 그럼 떠나는 거야. 지금은 너네들이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지만은도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너네들 생각 엄마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도 걱정도 하고 하지만은도 너네들 결혼하면 이제 서서히 이 정이란 게 깊은 정만 있지 잔정은 이제 약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그걸 늦게 봤기 때문에 너네들도 결혼을 하면은 떠난단 말이야 떠나는 거는 그건 정도의 이치야. 정도의. 그지? 그렇겠어? 순리의 이치인데, 그래도 서운하단 말이야. 그치, 그치. 서운해. 그렇지만도 어떻게, 그게 뭐, 순리인데, 받아줘야지, 받아들여야지. 내가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되는. 그게 성숙이야.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성숙인데 그 성숙이 못 이기면은 아버지는 또 뭐 어렵지 근데 그걸 뭐 성숙이로 받아들여야지 이치라고 그지 근데 언젠가는 뭐 아빠 엄마 아버지 옆을 계속 떠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아이가 근데 바람이가 아니 갔으면 좋겠다 난 익숙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아니고 부모란 거는 가슴 깊이 가슴 속에 있다 이기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대 무슨 말인지 알아? 노래나 노래 야 소울이 이거 안 몰라 그러면 어느 날? 없다 이제 그만 먹자 이제 왜? 한 병만 먹기로 했잖아 그래 한 병 먹고 이제 그만하자 이제 시작이다 그럼 너가 둘이서 가서 알아서 뭐 아버지는 엄마가 잔다
야야야 우리 집엔 디저트 없다. 있는다. 디저트를 사놓고 디저트를 먹으러. 아 그건 내가 아버지하고 놀러 하다가 아까 그야 말씀 나지 않니? 또, 또 엄마가 또 사놓으면 또 그래서 거기에서 뭐 과일 맛을 하도? 과일 맛을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베스킬 라베스 그래 여유있대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많은 줄 아는 과일 맛으로 많이 넣어달라 이랬나 봐. 엄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래 엄마 좋아하는 거 사오지. 엄마 좋아하는 건 아빠 아몬드 봉봉. 아이가 아몬드 봉봉이 아이가 저 아니 저 커피도 좀 넣고 뭐 이래 하지 과일 뭐 민트 그런 거는 그런 건 민트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뭐 아빠는 엄마 과일 맛이랑 커피랑 이렇게 넣어달라 했는데 엄마 그렇지. 취향이 아니었네. 엄마 취향이 맞지. 엄마 취향이 맞대. 엄마하고 가더라도 그 뭐 엄마가 따뜻한 도로를 먹으면 아빠가 또 들어가고 안다 아이가. 그래. 엄마 도지 마라 한테 그런 말 들어야지. 뭡니까? 아빠한테 또 혼납니다. 안 혼다. 아빠 지금 저기서 또 혼자 과자 먹고 있을 수도 있다. 무서워. 이거 뭔데? 이거 어디서 또 사왔노 이거? 아 참. 작자 보세요. 이건 딸기 맛이고 이거는 쿠키 맛. 야 이거는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 이거 좋아. 고맙다. 엄마 마시려다. 고맙다. 어제 게 더 맛있나? 아니 근데 치즈도 부드럽네. 부드러운. 치즈 맛은 나네요. 다른 치즈 좀 짭짤한. 이건 치즈. 이건 치즈. 부드러운. 이건 치즈. 이건 딸기 맛. 엄마가 그러면 3일 동안 그렇게 고생 했는데 내가 어제 속 애간장을 태워가는 아기도 두 번이나 따고 그럼 엄마가 그러면 밥도 못 먹게 엄마가 뭐가 힘이 있게 요즘엔 진짜 그니까 아빠 먹어보고 싶구나.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오, 길고도 뭔가 짧은 부산이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배고프다. 점심 안 먹었나? 안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은 것 같은데 난. 빵이나 좀 살까? 그럽시다. BNC 있고 빠바 있다. 일단 가봅시다. 어디든. 나 참고하지 말았다. 이건 신메뉴라고 했어. 이거랑 이거 신메뉴. 이거는 프레쉬 크림빵. 이게 핫푸드 이제 파나보네. 이거는 옥수수. 13시 20분 출발 서울의 KTX 234에 잡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든 거 없이 그냥. 반을 자른다.